이번에는 구피스 P600의 수동 초점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티 셀렉터의 하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 초점과 접사, 무한대, 수동 초점의 네 가지 별도의 모드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중에서 수동 초점을 살펴보겠는데요. 우측에 커맨드 다이얼과 컨트롤 휠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영역에서 약간 아른거리면서 흰색의 모습이 약간 보이실 텐데요. 피킹 디스플레이 기능입니다. 해당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활성화하거나 끌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기능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접사 쪽으로 가면은 초록색으로 가이드가 표시되는 걸볼수 있는데요. 왼쪽 하단에 4배와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4배,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AF가 표시되는데, 오른쪽 멀티셀렉터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MF 상태에서도 AF를 바로 즉각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좌측 버튼은 확대 배율을 뜻하는 게 되겠고요. OK 버튼을 눌렀을 때 원래 정상적인 일반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AF가 아주 빠른 기종이 아니지만 AF 수동 초점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조금 더 빠른 순간 포착의 중점으로 AF를 진행할 수도 초점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. 편리하게 다양한 무한대 같은 기능으로 풍경 촬영에서도 더 빠른 기동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.